그럼 동아쌤입니다. 이제 자가격리하는 이제 고1 학생 공부한 거 한번 이제 스크랩 해줍니다. 고려는 이제 918년에 건국했네요. 그래서 고려, 고구려 비슷하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악으로 천도하고 보면 이 신라의 경순왕이 황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쳐들어가 가지고 후백제 견원왕이 귀순을 한 다음에 그 아들들 있는 백제를 쳐들어가서 936년에 신라 다음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발해인들까지 포함시켜서 민족을 재통합했습니다. 태조는 호족이 이제 지방귀족들이에요. 지방귀족들이 추대를 했고, 그래서 뭐, 이 호족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신관이나 인질제도처럼, 사신관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관리들, 그 지방 출신을 파견해서 달래기도 하고, 그 지방에 있는 귀족 자제들을 서울로, 수도로 데리고 와서 볼모처럼 데려 있기도 하고, 흑창을 설치해서 쌀 같은 거, 어려운 거 나눠주기도 해서 민심을 달래기도 하고, 청천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는데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란은 적듯이 했다. 후묘십조도 이 후손들한테 이야기하는 10가지 조목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종 때 외척의 다툼이 심했고 왕권관아 추진을 했고 노비들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귀족들이 끌고 간 노비들을 평민으로 만들었고 과거를 시험해서 신화를 직접 뽑으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독자적인 연도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러면 광종도 나도 황제다, 독립국이다라는 뜻이겠죠. 황제만 연호를 호칭을 하니까. 자, 성종 때는 발전을 많이 됐는데 최승로가 정치를 하는데 국정을 하는데 국가 정치를 하는데 28조는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한게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 이성육부고 중앙제도죠. 지방은 12개의 도, 12목, 지방관리 파견하고 자, 국자감이라는 대학교, 태학, 국학, 국자감처럼 이런 데를 유학교육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성육부제, 중서문화성과 상사성이 있는데 이렇게 실무기관도 있어요. 이렇게 좀 이따가 정치제도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목도관 여기에 있는 식목도관과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식목도관과 이건 잘안 보이는데 요게 뭐라고 써 있는지 식목도관하고 제 이렇게 써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도 설치를 했다. 헌정 때는 5도 양계다. 5도인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요 북계랑 요 동계 북계는 자기들 스스로 이제 군사 익류 지역이라고 그래서 군사들이 여기 나왔죠. 익류 지역이라서 세금을 여기에 머물면서 군사적인 용도로 씁니다.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양계입니다. 그래서 군사 행정구역이라고 하고 5도는 5개의 도로 요걸 5개로 나눴죠.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통치적이에요. 주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됐고 이렇게 여기에 삿도, 원님, 예를 들어서, 목사, 이런 수령, 이런 지방관이 파견을 하고, 여기 속현에서는 이 사람들이 가끔 와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현에는 지방관이 있고, 여기는 관청은 있는데 지방관이 없어요. 파견돼 갖고, 학 관리만 있고. 과거는 문과, 문장하는, 무과, 무술하는, 잡과, 기술. 자, 음서는 이렇게 고위잘제, 이품이니까 아주 높은 거예요. 높은 관리의 자제들한테 관직을 내려줍니다. 시험 안 보더라도. 천거는 추천해서, 이 사람 괜찮아요 하면. 그러니까 음서와 천거. 과거를 하면 왕이 영향이 있는데, 이렇게 음서라 천거를 하면 자기들끼리 놀죠. 그래서 왕권이, 그럼 썩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해줍니다. 10세기 거란이 침입하는데, 거란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침입합니다. 그래서 1차는 서희가, 외교관이죠. 강동육주. 이게 마을입니다. 이렇게 도시 6개. 좀 이따 확인해 볼 건데, 강동육주를 획득하고,
2차 때는 개경까지 함락되고 3차 때는 귀주대첩 강기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물리칩니다. 자, 동북구성은 동쪽에 있는 9개 성인 연관이 별도의 특공대 별무반을 편성해서 성을 9개를 쌓는데 나중에 자꾸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돌려주죠. 왜 돌려주는지 그 위치를 좀 이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진이 금나라를 만들었어요. 여진 부족이 금나라를 만들고 고려한테 형제의 예를 유하다가 나중에 침입하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힘이 세지니까 금나라가 군주고 고려는 신하다 하는 군신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침입해서 지니까 고려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자겸의 남, 이자겸이 체제에서 여러 가지로 중앙의 고위 관직이었는데 문벌들이 이 혼인관계로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이 되다가 나중에 난리를 일으켜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자겸의 남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후조십전은 이거 보십시오. 불교를 위하고 그쵸? 서로 싸우지 말고 왕위는 장손한테 하고 거라는 배격하고 서경 중시하고 연등에 팔간에 하고 이런 것들 경사를 모아서 지금 사람들 잘 이렇게 이게 어떤 지방은 별로 안 좋으니까 사람 등용하지 말고 이렇게 차별도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전하는 10가지 조문이 훈요십조입니다. 노비왕건권은 광종 때 일반인이었던 양, 평민이었던 사람이 노비가 되면 이 사람을 다시 양인이 되게. 그러면 호족 세력이 약화되죠. 그러고요. 자, 고려를 보면 도병마사 신목도감 중서문화상 이렇게 재신관 왕사가 있고요. 상서성에 이호 예병 형공, 이부는 관리, 병부는 병사, 호봉은 세금, 형부는 형벌, 예부는 예식, 공부는 공사를 합니다. 중추원은 이렇게 왕령출납입니다. 어사대는 감찰, 암행어사죠. 삼사가 출납 회계고 고려는 출납 체계고 그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언관이에요. 그 왕한테 상소 올리고 말 전해주고 그래서 고려하고 조선이 삼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사대 중추원 비서기구입니다. 그 조선시대 도병마사가 합의부가 의정부가 됐고 중추원은 승정원, 어사대는 사헌부 헌병, 중서문화상 낭사는 사관원이 됩니다. 이렇게 사관원이 삼사입니다. 삼사 사관원 사헌부 이렇게 요게 삼사가 이렇게 사관원이 간쟁을 합니다. 요 차이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거란이 세번 침입했는데요. 1차는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까지 와서 안용진에서 서희가 외교적 담판으로 여기 빨간색 있죠? 곽주, 귀주, 홍화진, 용주, 철주, 통주 이게 6주, 강동 6주를 얻습니다. 2차 침입은 파란색이네요. 요 개경이 함락됩니다. 3차 침입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나중에 귀지에서 강감창이 물리칩니다. 그래서 천리장성 이렇게 치면 청천강부터 영만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청천강 영만이 여기인가 좀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진 여기에서 여기 거란이 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동육주입니다. 강동육주. 자, 동북구성은 어디냐? 강동육주는 왼쪽이죠. 요 오른쪽입니다. 청천강에서 영만에서 좀 넓어졌죠. 이렇게 넓어졌는데 국경이. 요 오른쪽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넓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강동 동북구성 이렇게 여기에 있는 구성의 위치, 성의 위쪽이 있죠. 이렇게 하나 영주, 웅주, 길주, 곡주, 함주 이렇게 되는데 요 비연에 요 지역에 윤관이 진격을 해가지고 별무반으로 해서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나중에 이 위쪽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장성 바뀌니까 돌려줬다는 설이. 설로 배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함경도 일대까지 조만간까지 개척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제 조선시대에는 거기까지 개척을 합니다. 자, 거란의 침입 다시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1차 침입 서희의 외교 담판, 2차 침입은 개경이 함락, 3차 침입에서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사 정리한 거 살펴봤습니다.